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블로그를 제가 하면서 나타난 그런 효과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카페, 보안 프로젝트에서 블로그를 같이 한번 습관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60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5명에서 6명 정도 이제 모집을 했는데, 감사하게 하루 만에 다 모집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블로그를 강조한 이유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년 동안, 10년 넘게 제가 학생일 때부터 이제 IT 보안 쪽으로 입문을 하면서 이제 블로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비정기적으로 이제 올렸죠. 왜냐면 공부했던 것들을 한번 이렇게 올려보자 했는데 이제 콘텐츠가 많이 나오지는 않는 시기였기 때문에 비정기적으로 올리다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하면서 이제 블로그를 매일매일 하루도 거의 빠지지 않고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거 블로그를 이렇게 보면은, 물론 이제 요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다 IT 보안 쪽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용어들이에요. 사실 어려웁니다. 그래서 거의 한 80%에서 90%는 IT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에요. 예, 내용들인데, 지금 제가 올린 것이 약한 4,0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00개가 넘죠. 4,500개 정도. 그러니까 10년 조금 넘게 하면서 하루에 평균 하나씩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0년 넘게 하면서 분명히 어떤 효과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효과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매일 정리하는 습관들이 이제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저와의 약속, 저의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 네, 그것도 조금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미있습니다. 제가 이제 재미있게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 안 올리면 뭔가 허전하다라는 그런 것이 아예 삶에 배겼어요. 배겼어요. 그래서 아침이 됐던, 뭐 저녁이 됐던, 아무튼 아이들이 자고 있는 시간에 최대한 이제 블로그를 합니다. 예, 블로그에다 글을 올리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새벽에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올립니다. 사실 예전에는 영상을 많이 찍지는 않았어요. 매일 이제 글만 썼어요. 하루에 어느 정도 글 썼냐면 하루에 많이 쓸 때는 A4 용지 한 10장 정도? 네, 그 정도 썼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참 책을 많이 쓸 때요. A4 용지 10장 정도 쓰면요. 한 달에 책한권 정도 수준이 나올 정도 수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계속 정리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그래서 회사 갖고 갔다 온 다음에 오는 도중에 잠깐 이제 카페 한 시간 정도 들려가지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말을 좀 이용해가지고 양해를 부탁하고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글을 썼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매일 한다는 거죠.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많은 큰 효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효과들은 이제 뒤에서 제가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인생의 큰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이제 홍보가 되다 보니까 주위에 많이 홍보가 되다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출판사나 아니면 지금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제 강의 요청을 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연락이 와요. 제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매일 이제 정리하는 습관들, 인생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책을 이제 읽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전문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어떤 교양적인 책을 읽을 수가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생산자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블로그를에다가 뭔가 글을 이제 이렇게 남겨야 하잖아요. 블로그를 남겨야 하다 보니까 책을 읽더라도 이거를 작가 입장에서, 그 다음에 작가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그 다음에 이 책에서 내가 어떤 것들을 중요한 포인트를 끄집어내는지, 그 단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이 단어들을 끄집어내면은 나중에 이제 문장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문장을 만들다 보면은 이제 책 A4 용지 한 장, 두장 이렇게 채워 나가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제 생산자예요. 우리가 이제 인풋과 아웃풋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읽다 보면은 이제 인풋을 거의 목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지식들을 이제 가져오는 입장으로 계속 많이 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도 책 쓰기, 글 쓰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없죠.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글 쓰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글쓰기를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한다는 것은 저는 전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글쓰기는 글감들을 계속 가져와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생산자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인풋만 하지 않고 아웃풋이라는 것을 항상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생산자의 역할인 것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매일매일 이 정리하는 이 습관들이 들이게 되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블로그에다가 글을 쓸수 있는 어떤 더 많은 기회들이, 더 많은 컨텐츠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기회들, 슬슬 이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원고들이 계속 쌓여야 한다는 그 조건들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루에 자신이 하루에 이제 문장들을 조금씩 만들어내다가 이제 어떤 갑자기 확 이게 올라와요. 예, 글 쓰는 속도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글감들이 확 올라오게 되는데 그확 올라오는 시점의 기회를 잡으셔가지고 자신이 그 책을 쓸수 있는 용량, 그, 양만큼 이 블로그에 쌓이게 되면은 책을 쓸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욕심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블로그에다가 썼을 때하고 책을 썼을 때하고는 이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블로그에서 이 반응과 책을 썼을 때의 반응은 정말로 큰 차이이기 때문에 욕심을 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글을 어느 정도 남기고 이 정도 양만큼 남겼다라는 것은 자신도 한번 책을 내겠다라는 그 욕심이 언젠가는 이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속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을 쓸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요.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그런 60일 프로젝트, 60일 동안에 습관적으로만 쓰게 되면은 책을 쓸수 있는 그런 기회들은 충분히 많이 생깁니다. 60일 동안에 블로그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다는 것은 벌써 습관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계속 습관이 생기고 그 어려운 것들을 이겨내는 거거든요. 사실이요. 왜 그러냐면 중간에 하다가 뭔가 멈칫하고 싶은 생각들도 들고 쉬고 싶은 생각들도 드는데 이게 매일 정리하는 습관들이 조금 시간이 조금 들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많은 시간들이 들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글 쓰는 시간들은 뭐 하루에 10분이고 20분이건 하게 되는데 이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 자신이 인풋을 많이 해야 하는 거거든요.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양적인 어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어떤 책들을 읽는다거나 어떤 거든 아무튼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읽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시간들을 봤을 때는 당연히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블로그에다가 올릴 때도 그냥 올리지 않고 뭔가 조금 이쁘게 편집을 한다거나 뭔가 사진을 첨부한다거나 아마 여러 가지 신경들을 조금 써야겠죠. 콘텐츠를 조금 더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요. 좀더 사람들한테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그런 시간까지는 조금 오래 걸리는데 그게 좀 습관적으로 된다면은 좀더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60일이라는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책을 충분히 쓸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나중에 이거를 저는 이제 강사라는 그런 직업으로 바뀌었죠. 대기업이나 어떤 금융기업, 금융권이나 그런 데서 다닐 때도 분명히 좋았어요. 왜냐면 책쓸수 있는 그러한 너무 많은 그런 에피소드들도 생겼었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부분들도 많이 배웠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계속 누군가한테 이거를 책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이 지식을 전달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마음속에 뭉치는 거죠. 뭉쳐서 이제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 뛰쳐나온 것이죠. 근데 굉장히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강사라는 그 직업이 물론 이제 안정적인 직업들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의 개인 사업이거든요. 이거는요. 강사라는 직업은요. 그래서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모든 것들을 다 행정부터 시작해서 영어까지 다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일들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일정 관리들, 그 다음에 후임들이 만약에 생기면 아니면 이제 직원들이 생기면은 그 직원들에 대한 관리까지 해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업이라는 것까지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교육 사업이나 아니면 컨설팅 사업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려들이 할 것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전보다 많은 일들을 소화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 자유로운 시간에
내가 시간들을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쉴 때는 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로 집중을 해서 일을 해야 할 때는 또 집중해서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돈을 내가 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또 집중적으로 영업을 해서 어떻게든 이런 것들 오더를 따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회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라는 거, 예, 블로그라는 것들은, 블로그는 어떻게 보면 자신에게 어떤 습관적인 것들, 요소들을 가져오는 것이고, 지속적인 것들,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는, 예, 그런 것들을 다 모든 것들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블로그를 한번 열심히 생각이 있으시면은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런 효과들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